시작한 지 5년 차 된 배우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은 이제 저의 수많은 취향이 이제 한꺼번에 들어있는 그런 공간이고. 봐봐. LP든 스피커든 LP. LP다. 아~ 향수든 사진이든. 피커. 한 평 안에 카펫이 세 개가 있더라고요. 아, 그거 쉽지 않아. 진짜? 어떤 것이든 간에 저의 모든 취향이 이제 집합되어 있는 그런 집이고요. 진짜 여러 가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와, 많긴 하네. 오, 나 엄청 나와. 아니, 오, 잡아. 장 틀어볼 때. 장 틀어볼 때. 왜냐면 저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복부에 압박에 의해서 그냥 그 발사된 거거든. 이거 이렇게 할 때 많이 나와요. 아침부터 스트레칭을 아우 시원하게 하시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도 살아보고. 아, 정말? 햇빛이 정말 적나라하게 잘 드는 집에서도 처음 살아보고. 사실 전에 이제 첫 자취가 완전 언덕 중간쯤에 있는 반지하였어서 거기서는 아예 햇빛을 못 봤었어요. 이번에 이제 여기 이사 오고 아침에 햇살을 맞으면서 눈을 뜨는 게 너무 행복하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해외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1년 동안 안 단 거면은 진짜 좋아하는 거. 그러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햇빛이 너무 좋고 따스한 것도 너무 좋고. 뭐 이제 겨우 1년 살았는데 아직도 너무 막 신나요. 지금도 그래서 감사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되게 밝다.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이제 백색 소음처럼 TV 대신 또 틀어놓고 또 뒤집어서 또 틀고 계속 또 다른 노래 틀고. 아, 음악 취향은 어떻게 되시나?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원래 닦는 거. 저 뭐 멋있었어. 근데 먼지 쌓이기 시작하면 이제 노래 계속 튀거든요. 아, 한두 번 들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장식장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인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TV나 이제 노트북으로만 맨날 보던 건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렇게 제 앞에 있으니까. 와, 엄청 무거워. 어디가 보였어? 느린데 침착한 스타일인 것 같다. 빨리빨리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다 천천히. 근데 이런 차분한 느낌이 되게 좋네요. 되게. 그래도 햇빛으로 살균 좀 해야 돼. 남산타워 보이네. 저희 집의 이제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인 저 창 하나만 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어, 너무 좋다. 이 네 느긋함. 참 배우들 윌슨 좋아해. 그러니까. 뭐야? 강아지 키우시나? 시리얼 아니야? 아, 제가 아, 먹는 거. 제가 먹는 거. 아, 그래요? 저 우유 조금 넣고 계속 하면은 점점 달아지는데. 어, 맞아. 맞아. 그래, 이 소리지. 그래, 이거지. ASMR. 아. 거의 뭐 한우 국밥인데. 어. 어렸을 때 너무 먹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이걸 안 사주셨어요. 저 아몬드로 된 시리얼도 먹고 싶고 쿠키앤크림 맛에 이 마시멜로 들어간 것도 너무 먹고 싶어요 했는데 스탠다드 시리얼을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 못 먹은 게 좀 깊었나. 그 두 가지만 계속 돌려 먹게 되더라고요. 아, 어유 잘 드시네. 저게 제일 맛있지. 저게 진짜 꿀맛입니다. 우리는 저걸 가기 위해서 거쳐온 거예요. 가끔 저게 사골육수보다 맛있어요. 최고지. 딱 저 맛에 트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드릴까 고민도 하고. 아, 이제 매번 닦으시는구나. 공간이 근데 좀 다리가 길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 집이 너무 이제 제가 가지고 싶은 것들로 꽉꽉 채워놓은 집이라서 오히려 이 이종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혼자 살 때 용이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안방과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거실의 중간에 있는 이 문지방 쪽을 주로 이용하는 편인데 그게 문지방이 없어서 다행이네. 이 좁은 공간 대비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어우, 괜찮은 거예요? 아, 요즘 운동을 좀 많이 해서. 아, 왜 이렇게 아프지? 아, 이게 잘생긴 거에 살짝 속았는데 우리 쪽이네. 왜 이렇게 말랐어? 어. 그래서 운동을 저렇게 합니다. 예. 아, 근육 좀 붙이려고? 예. 나도 하잖아, 집에서 저거. 어, 맞네. 어? 복근? 아, 복근? 이거 복근인데? 아~ 약간 종이접기 보는 것 같다. 루틴이 있네. 응. 왼쪽 오른쪽. 잠아. 어머 잠아 잠아. 아니. 어머 잠아. 아니 속이 되게 편했겠다. 근데 저 정도면 화장실 가서 약간 확인해봐야 돼. 아, 배변 전문가시죠? 아, 알죠. 제가 알죠. 장터 전문이잖아요. 장 틀어볼다. 왜냐면 저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복부에 맞아. 압박에 의해서 아... 그냥 발사된 거거든. 이거 이렇게 할 때 많이 나와요. 네. 아니, 근데 저게 사실 베개에서 나는 소리고 아, 베개 아니야. 장 속 아니야? 만약에 집에 커튼 있었지 커튼이 상당했다. 거의 방구쟁이인데? 공풍이네. 이 정도면 가스불 켜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지. 진짜 큰일 납니다. 아, 가스불 켜면 안 돼? 아, 안 돼. 이거 진짜 위험해. 아, 터져? 어. 어? 아닌가?
마령도 있고 다. 그래 공간이 나오네 저게. 네, 아니 운동 본격적이야. 아, 이 정도 공간에서도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운동이란 걸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오, 땀이 나네. 대단하다. 공간 없어서 운동 안 한다는 건 너무 핑계야. 맞아. 왜 이렇게 좋아해 저걸? 제가 그 이제 전집에 4년 동안 이제 자취하면서 너무 이제 추운 집이었어요. 근데 집에서 로브 입을 정도로 따뜻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제 로망이라서 무조건 이렇게 또 집에서 로그. 있습니다. 아~ 아, 원래 샤워하고 식혜 한 잔 딱 마시는 게 예, 기가 막힙니다. 씻고 나오니까 저도 완전 다른 사람이야. 꽃미남이야. 오, 진짜 꽃. 피부 엄청 좋으시네요. 아, 그럼. 아, 해야지. 아유. 어유. 많이 바르시네요. 많이 바르시네요. 다섯 가지 정도 바르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시니까 이렇게 피부가 좋으시지. 아 근데 진짜 안경 벗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니 이미지가 완전 달라. 아 그래 좀 서운하긴 했어 시리얼만 먹기에는. 음식을 해먹나? 어? 어 요리를 좀 하시나 보네. 재료가 있네 일단. 떡국인가 보다. 떡국? 네. 소고기의 떡만둣국입니다. 아 만두도 있고 오 맛있겠어 맛있겠어 맛있어 소고기 이건 1인분만 포인트가 참기름으로 소고기를 구워줘야 돼요. 오~ 아 근데 이거 좀 중요해. 왜 저게 왜 중요해? 간단하게 레토르트끼리의 조합을 나만의 조합을 찾는 게 자취생들한테는 정말 그치. 비용도 절감하고 저렇게 이제 사골육수를 시작하면 아, 맛이 또 깊어가지고 훨씬 맛있지 훨씬 아예 맛있지 아예 또 달라요. 김치찌개 끓일 때 저걸로 넣어도 훨씬 맛있어. 맞아 맞아 아, 진짜로? 하지만 괜찮아 새로울 것도 없잖아. 아니 맛있지 뭐. 싱겁더라고요 저게. 아유 그거 말한 게 없지. 그거 말한 게 없어. 이러면 이제 30년 노포 된다고. 어. 저러면 이제 끝입니다. 떡을 많이 먹네. 정원 회원님 너무 좋아.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더라고. 아~ 잘 드시네. 맛있겠다. 야~ 잘했다. 잘한다, 잘한다. 아, 맛있겠다. 아유. 아, 떡국 먹고 싶어. 뭐야 그렇게 맛있어? 그렇게 맛있나 봐. 엄청 맛있나 봐. 눈이 뒤집어졌어. 요리 잘하는데? 음식에 진심이구나. 네. 제가 만든 건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게. 그렇게 맛있어요? 한 5초 정도가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울어. 제 볼 쓰셨어. 난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는 줄 알았어. 아 저거 어떡해 저 진짜. 아유 어떡해. 저거 저 철만 난다 철만 이제. 우네 울어.
너무 맛있는지 급하게 먹었나? 이게 그래서 맞아요. 볼을 씹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볼 씹기가 좀 힘들거든, 생각보다. 그거 참 부사졌는데. 근데 이거 볼 씹히면 또 도드라져가지고 더 잘 씹혀. 네, 맞아요, 맞아요. 아, 한 번 씹히면. 여기 이렇게 잡으면 돼. 아유, 아유, 아프겠다. 어떡해. 그래도 먹는 거 봐. 어, 먹는 거 진짜 좋아하죠. 반대편 옷 입는다. 어, 까먹었다. 한 번씩 아픈 거. 아, 근데 진짜 잘 드시네. 왜? 또 씹었다. 아, 씹었어? 또 씹었어요? 이거 하라니까. 이거 하라니까. 아, 또 씹은 거예요? 또 씹었어. 네. 아, 같은 데가 볼록 올라와가지고. 아, 맞아, 맞아. 아,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맛있었으면 뭐 된 거죠. 23년의 기운이 좀 좋으려고 이렇게 볼까지 씹나. 어, 되게 긍정적이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예. 아니 금방 잊으시는 것 같아. 어, 안 좋았던 일을. 긍정. 제 에너지입니다. 바로 하는 스타일이구나. 와, 저 바로 하기 진짜 힘든데. 아, 옷방이야? 역시. 이야. 수집 욕구도 굉장히 강하고 이 스타일도 입어보고 싶고 저 스타일도 입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막 입고 싶어서 계속 사다 보니까 저렇게 모으게 됐어요. 근데 옷 잘 입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아니 옷을 진짜 잘 입으셔. 옷에 관심이 엄청 많고 제가 이제 빈티지 스타일을 엄청 좋아해요. 빈티지. 그래서 이제 내가 빈티지 입으면 빈티지 진짜 내 옷인 줄 알아. 빈티지 그냥 빈티지. 빈티지 빈티. 빈티. 빈티지가 아직 형이 그 맛을 못 봐서 그래. 헌옷, 구제 이렇게 인식이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 옷이지만 새 옷들도 빈티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고 형 말은. 안 돼, 안 돼. 나 불리한 거는 철떡같이 하고. 누구보다 빨라요. 오, 빈티지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어요. 네. 아, 잘만 찾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럼 저거 다 빈티지예요? 거의 다 빈티지예요. 어, 근데 너무 좋은데 상태가? 아, 확실히 이거 잘 입은 사람들은 매칭을 해요? 여기서 오래 걸려. 그럼. 잘 어울리죠. 아, 너무 깨끗해서 저 개바지를 멋있게 입는 게 제일 부럽다. 아, 저 몸이 얄쌍하잖아. 저 만약에 선생님 입었다고 그냥 수사반장. 수사반장. 최불암 선생님 그때 일하는 형사지 뭐.